60만 원이라도 사 먹겠습니다. 60만 원이라도 사 먹겠습니다. 어. 일단 여기 들어가기 전에 꼭 여기서 누굴 만나서 가야 된다 하더라고. 아, 여기서 누굴 만나? 어. 여기서 만날 주차장에서 누굴 만나는 그러니까. 거야?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누굴 만나는 그러니까. 거야? 여기가 엄청난 돌파육 맛집이래. 그 약간 중국집 사장님이신가 보다. 그리고 이분이 열정의 아이콘. 아. 프로 엔잡너. 도전의 아이콘. 어? 여기다 난 이게 너무 멋있더라. 종로의 보헤미안. 맞죠? 맞는 것 같아. 맞다, 맞다. 맞다! 아이고! 맞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이 누구신겨?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왜 드디어 뵙게 되다니. 어린 일이셔요. 아이고! 아이고. 아저씨, 세차 돼요? 오토바이는 안 해요? 최고야, 최고. 아, 반갑습니다. 신기수입니다. 네. 네. 얘죠? 얘 타고 다니시는 거죠? 예, 얘는 통제. 예? 이름이 있어요. 제가 스쿠터가 여기에 있고 얘는 아 저도 교수님 거예요? 양재. 양재. 얘는 통제. 아 양재 통제. 네. 뭐야 왜? 저거는 양재동에서 사시고 이거는 통제동에서 사신 거예요? 아니요 얘들이 다 성이 달라요. 얘는 진 통제. 얘는 영 양재. 아플 때 얘를 타면은 바로 진 통제보다 빨라요. 아~ 얘는 힘이 없을 때 타면은 힘이 잘 힘 거 맞은 것처럼. 아 진짜. 아. 근데 점심은 잡수신겨? 점심 안 먹었습니다. 안 먹었어요. 예. 네. 뭘 먹어야 될 거 아니요? 일단 한번 가볼까요? 네, 들어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봅시다. 일단 한번 가보죠 뭐. 예. 네. 네. 너무 음식이 기대가 된다. 일단. 네. 어떻게 먹을까요? 돌파육을 먼저 잡숴보세요. 먼저 먹어요? 네.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녹네, 녹아. 거의 국물 요리래, 국물 요리. 너무 맛있어. 스르륵. 너무 맛있어. 그 전에 먹었던 거는 오히려 고기의 식감이 더 막 뭐 쫀쫀하다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막 채소랑 곁들여 먹고 막 이런 것으로 목넘김을 했다면 이건 얘 자체가 그냥 네 그냥 잇몸으로도 먹겠네요. 아니 이걸 어떻게 만들면 이렇게 좀 부드럽게 됩니까? 제가 소동파의 시를 읽고 네 소동파가 저육송이라는 시를 지었어요. 샤오저쉬 들어야지 이건 또 만저호 물을 조금만 붓고 불을 약하게 하고 早天吃两碗，我什么都不管。 아침에 두 그릇은 먹으면 나는 이 세상에 뭔 일이 나도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고 시를 지고. 아.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동파 선생님께서 시를 쓴 거를 보고 35년간을 연구한 오늘까지의 결정체가. 진짜요? 이제 오리 요리로 이제 제가 준비를 해서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예쁘게 해놨는데. 우와! 안에 찹쌀 밥인가요? 이 요리는 네. 만한전석에 나오는 권륭 황제가 즐긴 요리. 오리찜인데 만한전석이 만 가지의 요리인가요?
만주족의 요리의 진수와 요리의 진수와 한족의 진수를 만주족의 요리의 진수와 한족의 진수를 만한 천석 모아놓은 거죠. 아~ 그럼 이 요리는 이름이 원래는 증압 오리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리찜.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팔봉 호리병 오리라고 부르고 호리병 국가 연회급에 해당하는 고급 연회에 이 오리 요리를 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얘를 발골을 해야 돼요. 오리를 칼 안으로 집어내 넣어가지고 몸통 뼈를 빼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껍질이 케이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손이 엄청 가는 요리네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또 찹쌀을 4시간 쪄야죠. 소고 죽순 불려야죠. 다 넣어서 찜통에 2시간을 찌면 아유 기름은 싹 뺀 거네요. 네, 그리고 아까 와.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색깔을 끼얹어갖고 내드리는 1박 2일 걸리죠. 근데 진짜 귀한 요리네요. 진짜 귀한 요리다. 네, 듣다 진짜 보니까 이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완성을 다하지 않으면 만들기가 어려운 요리예요. 와 이게 지금 네. 와 야 여기 안에 옆에 껍질 좀 봐봐. 여기 안에 이 봐봐 이게 다 지금 이게 살이야. 이 살과 찹쌀이랑 오리랑 오리살이 같이 돼 있는 거고 요거는 또 아까 그 아까 그 지금 고스란히 발라낸 거. 맛있어. 오, 맛있어. 이거 먹으면 이제 뺄진다고 못 먹겠다. 그거는 서민의 요리야. 그럼 이 팔봉 오리 같은 경우는 네. 누가 먹던 음식이에요? 이거는 거의 왕이 먹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거? 항주 지역에서 네. 나온 수원식단이라는 고 조리서가 있어요. 거기에 네. 이게 나와요? 네. 제가 번역을 했어요, 우리말로. 아니 약간 방송에 나올 때는 한량 느낌이 있으셨는데 아니고 연극이 아니라 누구보다 치열하게 그럼요. 그거 언제 또 번역을 하셨어요? 밤에. 원래 중국어를 잘하세요? 중국과를 나왔어요. 에? 아 조리학과 나오신 게 아니에요? 네. 중문과를 나와가지고 중문과 교수님께서 개수가 니들은 왜 다 중국어 전공해갖고 석박사만 하려고 하냐. 너는 요리를 해라. 아니, 그 교수님이 약간 산신령 느낌이셨나 봐요. 맞아요. 개수가 어떻게 줄까 어떻게 줄까 맞아요. 아 진짜로? 네. 중국집에 소개를 해주신 거죠. 아 그래서 예 선생님 어머 하고 요리를 시작을 했죠. 선생님이 이걸 저한테 대접해 주셨으니까 저도 이거 답가가 될지 모르겠지만 동파육으로 삼행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하다 너. 동! 동그랑땡보다 더 맛있고 파! 파송송 송은이 떡볶이보다도 훨씬 맛있습니다. 육! 60만 원이라도 사 먹겠습니다. 60만 원이라도 사 먹겠습니다. 동역에 뜰 때 어머님 만나시고 기업 떠나가야 내 인생 시작. 이런 노래 알아요? 알아요. 시절에 꿈 있어 좋았네. 앞날을 생각하면 인생을 생각하리. 우리 때는 이 노래도 인생을 생각하는 노래가 있었지. 커피를